아파요. 따뜻하네. 이용이가 말 안 들을 때마다 주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축구화 티셔츠 트로피. 아, 리언 양. 리언 양. 이걸 왜 버려? 네, 저희 집에는요. 네. 축구화랑요. 티셔츠랑 트로피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 트로피는 안 닦아서 녹색으로 또 먼지도 쌓여 있고 티셔츠는요. 어깨도 넘게 있고요. 어, 어. 제가 여기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 아빠가 입었던 거예요. 근데 리언 양 이거 정말 그 아빠가 정말 아끼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유니폼. 네, 맞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랑 여기 신발. 와! 우와! 귀여운 거 신발. 이거 2002년 월드컵 때 입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왜 버려요? 진짜 우리 애들이요, 이거가 집에 많아서 그런지 소중함이 없어요. 그냥 정말 작은 애는 바자회 가는데 아빠 거 이거 팔겠다고 내놨어요. 그래놓고선 500원에 팔은 거예요. 작은 애가 돈의 개념이 없어서도 있지만 이게 우리 집에 많으니까 이렇게 팔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미연이야, 네. 이거 아빠가 저 굉장히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물은 몇 개 없어야지 보물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엄청 많아요. 불만이 중요한 건데. 네? 아니, 안정환 씨 축구하고 축구복은 잘 보존해라, 귀한 거라고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하시고 제 옷은 왜 버리라고 그러세요? 아니, 무슨 말이죠? 자, 근데 이거 그냥 아빠 거 가져 나왔어요, 이렇게. 아빠가 이거는 정리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정리해도 된다고? 그거 빨리 이모 집에 버려. 이거 나한테 버려. 나한테 버려. 나한테.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 경매를 해. 경매? 니언이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경매? 네, 5만원? 만원부터. 안정환 씨 월드컵 유니폼이 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축구화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축구화까지요? 2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둘째 뭐야? 둘째 났다, 둘째. 기념으로. 둘째 딸이잖아요. 딸이니까 더 의미가 있지. 진짜 밉상이다. 봤더니 저거는 어떤 그 영광이 있는 옷이잖아요. 건데. 그래, 리언아, 이거 경매해가지고 그 아빠가 후원하는 어린이 축구단 거기에다가 그래. 후원하자. 그래. 하고 아이스크림 두 개 사줄게. 네. 알겠어. 자, 음식 쓰레기. 이거는 뭐 좋은 거야? 현도군. 현도군. 현도군은 음식 쓰레기를 왜 버려야 돼요? 냄새나고 곰팡기도 생기고 세균도 생기니까요. 근데 현도군이 말을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잘 버릴 텐데요. 그래도 엄만 정신이 나가서 못 버려. 엄마는 정신이 없어서. 그 정도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 평소에 정리정도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현도가 굉장히 청결한 편이에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굉장히 이제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여름이니까 또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청소 잘하는 여자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엄마가 채워줄게. 근데 또 혹시 집에서 저 뒤에 아이들, 정신도 바짝 차릴게. 저 아이들 빵 터졌는데. 얘들아. 저 왜 이렇게 은세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정신이 나갔다고. 저 현동은 또 없애고 싶은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네. 뭐요? 우유. 우유는 왜 없애고 싶어요? 내가 키 작을 때 엄마 우유 마시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우유 마시라고 하니까. 그래요? 네. 근데 우유가 왜 이렇게 먹기 싫어요? 맛이 없어서요. 근데 우유가 몸에 좋아서 우유를 먹어야지 키가 크는데. 전 키 안 커도 돼요. 아주 뭐 애가 배짱이 생각 있어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고 그쵸? 아빠도 큰 편인데 현도는 반에서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걱정돼서. 그래요? 현도야, 나중에 여자친구 현도 지우 좋아하잖아. 현도 키 크면 더 좋아할 거야. 이제 안 좋아 나 이제 안 좋아. 이제 안 좋아 나 이제 안 좋아. 현도가 왜 안 좋아요 이제? 난 이제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요. 무조건적인 것 같아. 그러면 저 지우 형 말고 누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만 있어요. 이제는 여자를 싫어요. 이제는 여자가 싫대. 근데 앞으로 엄마랑 같이 우유 열심히 먹고 키 많이 크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 착해. 우유도 마찬가지지만 골고루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 그렇죠. 알았죠? 네. 그래. 자, 초등학교 졸업 사진. 네, 이거 누굽니까? 정혁근. 뭐요? 제가 진짜 저희 집에서도 없애고 싶고 대한민국에서도 없애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 좀 뚱뚱했었잖아요. 아유, 맞아, 맞아지요.